개취잖아요. 개취. You know, 개취. 개인 취향. Yeah, 너무 TMI인가요? 야! 안녕하세요, 잭슨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귀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거 항상 귀에 껴 있어요. 항상 끼고 다녀요. 잘 때도 끼고, 샤워할 때도 끼고, 안 빼요. 여기 이 귀걸이도 그렇고요. 저는 다양한 귀걸이 좋아해요. 근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솔직히 개취잖아요, 개취. You know, 개취? 개인 취향? 그리고 제가 쇠독 있으니까 쇠 끼면은 그 피부 올라와요. 야, 너무 TMI인가요? 야! 두 번째, 제가 좋아하는 거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콜드브루.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아하는데 근데 콜드브루는 사랑해요. 하루의 좋은 시작 같은 존재라서 저는 무조건 무조건 필요하고 사랑하고 애정품이에요. 지금은 장염 걸렸으니까 못 마시지만 일어날 때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해요.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무조건 비타민 챙겨 먹어요. 세 번째, 마이크인데요. 이 마이크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어디 해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항상 개인용 마이크 들고 다녀요. 왜냐면 항상 해외에서 녹음할 때도 그렇고 어디서 녹음할지 모르니까 저랑 맞는 그 마이크 갖고 다녀요. 평소에 제가 촬영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되게 색다르고 네, 좋아요. 자주 바자랑 작업하고 싶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음악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잭슨이었습니다. 안녕.